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4년 상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 작성기라고도 하고요.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인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요. 입력, 표시, 저장, 출력, 전송 장치가 있어서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4번인데요. PDF 등의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변환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변환할 수 있습니다. PDF뿐만 아니라요. 그림으로 만든 파일 형식도 워드 프로세서로 불러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입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 정답 2번인데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인서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삽입과 수정 상태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때 수정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앞글자가 지워지고요. 공백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뒷글자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맨 위에 보면은 제목 표시줄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라든지 창 조절 단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커서는 화면상의 작업 위치를 나타내주고 맨 밑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확대라는 것은요, 실제 화면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화면의 크기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파일이라든지 편집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런 걸주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주 메뉴는 필요한 그런 기능을 표시하는 기능이 되는데, 자, 요거는 Alt키예요. Alt키를 누른 다음에 메뉴 옆에 있는 영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메뉴다라고 한다면 옆에 F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Alt키 누르고 F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용어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설명,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답 4번인데요. 프린터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산출된 어떤 출력값을 특정 모델에 따라서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만들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프린터 모델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인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파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파일링이라는 것은 문서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정답 2번인데요. 불필요한 문서는 복사한 후 보관하고 폐기한다 그랬는데요. 즉시 폐기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문서는요, 즉시 폐기한다가 맞습니다. 6번. 다음 중 문서 파일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 혼합형 분류법은 문자와 번호를 함께 써서 작성했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거는 혼합형이라는 것은 명칭이나 또는 주제별 또는 지역별 이런 분류법들을 합쳐서 관리해 주는 걸 혼합형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7번.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자,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의 전체 윤곽을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파일로 인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파일로 인쇄하는 것은 인쇄창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파일로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주,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용한 원문의 제목을 알려주는 보충 구절로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기능, 이것은 미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미주와 함께 이제 각주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 보충 설명하는 건 똑같고요. 각주는 해당 페이지에 인쇄한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주와 미주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병합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문서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정렬은요, 문서 전체나 또는 일부분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등으로 위치시켜주는 걸 정렬이라고 하고요. 자, 기본값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이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꼴 크기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다. 이거는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9번, 다음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림을 밝고 명암 대비가 작은 그림으로 바꾸는 것으로 회사의 로고 등을 작성을 해서 배경으로 10개 나타날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워터마크라고 그래요. 이 필터링 같은 경우는 작성된 이미지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오버프린터라는 것은 이제 문자 위에 겹쳐서 문자를 중복으로 인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라는 것은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아주 옅을 때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한 현상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10번, 보기 1의 문장이 보기 2로 문장으로 수정되는데 필요한 교정부호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교정부호에 대한 문제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교정부호와 그 기능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1에서 보면, 함께라면 누군가와, 이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고요. 있었습니다가, 있습니다가 됐으니까, 어짜라는 글자를 이렇게 빼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기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리고 이제 삭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정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요.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교정부호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첫 번째 기호는 줄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줄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줄 삽입이에요. 한 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증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 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번에 나오는 이 기호는 일단 수정입니다. 증가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삭제, 감소가 되는 거죠. 요거는 똑같이 이제 줄 바꾸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두 번째 나오는 요 기호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2번에 나오는 첫 번째 기호는, 이건 자리 바꾸기예요. 이거는 문서 분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줄 잇기가 되고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요 기호는요, 내어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력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위 띄우기, 그 다음에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공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시행문을 정정할 때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기하고 정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하고 날이 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을 때는 꼭 관인으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입니다. 1번은요, 위지웍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약자예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즉, 보는 대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출판에서 편집 과정을 편집자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번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 저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현재 작업 중인 보조 기억 장치의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대예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보조 기억 장치로 저장하는 것을 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는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파일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저장 시 암호를 지정하거나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서 일부분만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워드 프로세서의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문서 편집 시 설정한 용지 크기는 인쇄 시 크기를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는요. A4 용지로 작업을 하고요. 요것을 이제 B4 용지로 이제 출력하겠다. 같은 이제 사 크기일 때는요. A판보다는 B판이 더 큽니다.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문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문서의 보관이라는 것은 편철이 끝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즉, 2024년, 이때 편철을 했다라고 한다면, 12월 31일까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보존하는 그런 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문단의 형태, 글꼴 크기가 있고요. 문단 모양도 있고, 문단 번호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문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서식을 유지하면서 편집하는 데 가장 유용한 기능이다. 자, 이런 것들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단 모양이라든지, 글자 모양, 이런 것들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변경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스타일이라고 하죠. 자, 매크로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작업을 기록을 해 놓다가 한꺼번에 재실행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워드렉 같은 경우는 줄의 끝에 영문 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한꺼번에 다음 줄로 이동시켜 줄수 있는 기능을 워드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제 GUI, 컴퓨터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에서 명령이나 기능을 묶어놓은 작은 그림, 이런 것을 아이콘이라고 하죠.
28번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다단 편집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을 할때 여러 단, 2단 이상으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걸 다단 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여러 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을 가로도로 또는 세로로 나눠서 편집하는 것은 이거는 뭐 편집 화면 나누기라고 합니다. 19번 다음 중 공문서의 구성에서 두 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문서를 크게 이제 두 문이 있고요. 맨 위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문에는요, 행정기관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신, 그다음에 경유가 있었을 경우는 경유까지 들어가는 문장이 두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이라든지 본문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행일자나 발신명의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부분을 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그두문 또는 본문 결문에 들어가는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번 다음 중 공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문서를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발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부팅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를 시작할 때 이 고급 부팅 옵션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F2키가 아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뭐 안전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디버깅 모드와 같은 고급 옵션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검색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파일명이나 폴더명으로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메뉴 표시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창을 선택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이제 내용 표시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은요, 현재 사용하는 드라이브와 폴더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폴더의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상태 표시줄에서는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주소 표시줄에서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이 설치된 C 드라이브의 로컬 디스크 속성 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속성 창에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디스켓 포맷은 할수 없어요. C 드라이브에 이제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포맷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윈도우즈 10의 화면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뉴에 보면은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화면 보기에 암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윈도우즈 10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에 공유를 설정하려고 할 때, 프린터의 팝업 메뉴에서 선택할 항목은 했죠? 이거는 그냥 프린터 속성이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공유 탭을 눌러서 이 프린터에 공유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6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하드웨어 추가 또는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하드웨어는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부팅, 껐다 켜게 되면 플래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는 하드웨어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관리자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이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설치된 하드웨어의 제거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제거할 때는요, 이 장치 관리자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컴퓨터에 설치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와 제거를 할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추가와 제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어판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인스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28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스템 속성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스템 속성 창에 가보면 윈도우즈 버전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 그다음에 작업 그룹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U의 종류와 메모리 용량, 시스템의 종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은 제어판의 그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디스크 포맷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디스크 포맷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디스크를 지운 다음에 초기화해 주는 걸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2번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C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맷을 선택한다 그랬는데요. 포맷 자체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 포맷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드라이브는 포맷할 수가 없습니다. 30번.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서요, 이거에 해당하는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특징은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제어권을 행사하여 작업의 중요도와 자원 소모량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한테 기회가 가도록 하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에 대해서 작동 제한을 걸어서 특정 자원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체제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제어권이 있어서요, 특정 프로그램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운영체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요,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보안이 강화된 방화벽, 이거는요, 해커나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침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GUI라고 해서요,
그래픽 환경에서 작은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31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과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아, 정답 4번인데요. 폴더 안에 또 다른 하위 폴더와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는요, 바탕화면이나 네트워크 또는 윈도우즈 탐색기 등에서 만들 수 있는데, 휴지통 안에서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휴지통은 불필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복원해서 쓸수 있지만, 이 안에다가 파일이나 폴더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32번. 아, 윈도우즈 10의 바로 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번 윈도우 로고 키 하고요. R 키를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아니고 요거는 실행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아, 그래서 명령어들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33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원드라이브. 종이에 메모하듯이 일정이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앱이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메모하듯이 쓰는 것들은 스티커 메모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하고 동기화해서 연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그림판에서 할수 없는 작업은 했습니다. 1번 다중 레이어와 도면 제도에 기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갖춘 레이어 작업,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할수 있는 작업들이고요. 이미지 편집,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같은 경우는 CAD와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웹브라우저라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엣지 또는 구글에서 크롬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읽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된 웹페이지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하고요. 전자우편 보내기 할 수가 있고, 내가 만든 HTML 문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에 있는 그런 HTML 문서가 아닌 개인이 만든 HTML 문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트워크 환경 설정, 요거는 제어판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이곳에서,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아, 1번인데요. 프린터 메뉴 중에서 모든 문서 취소는 스플러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중 오류가 발생한 문서에 대해서만 인쇄 작업을 취소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이 모든 문서 취소 자체가요.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오류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모두 취소가 된다가 맞습니다. 37번. 윈도우즈 10의 휴지통의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휴지통을 바탕화면에 표시하겠다라는 것은요, 속성 창에서 할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설정에 보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고요. 자, 여기에 테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테마에 보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휴시통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휴시통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38번.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윈도우를 좀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압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디스크 공간을 이제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 뷰어는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미디어 편집계 각각의 에서는요, 이런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FTP 프로그램은 파일 송수신 관련이에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사용해 준다 이런 것들은 텔넷 기능이 되겠습니다. 39번.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디스크 조각 모음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질 뿐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이제 안정성이 향상이 된다. 요게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40번.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의 속성창에서 수동으로 설정해주는 IP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IP 주소라는 것 자체가요, 인터넷상에서 단말기들이 사용해주는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DNS 서버라는 것은 이제 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의 주소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해주는 것은 기본 DHCP라는 프로토콜의 서버가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 중 컴퓨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입력 장치가 있고요.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출력 장치. 이거는 컴퓨터의 5대 장치 중에 하나씩 드린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연산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앱의 명령 코드를 해석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해석할 수 있는 장치는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어 장치고요. 이 연산 장치는 사칙 연산이라든지 논리 연산,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은 이제 연산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했습니다. 자, 구글에서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이 개방형 소프트웨어임으로써요,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방된 만큼 보안에는 아주 취약하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운영체제냐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만든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iOS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체제가 됩니다. 클라우드 OS는요, 웹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는 OS가 되겠습니다. 43번 컴퓨터 분류에서 워크스테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는요, 대부분 RISC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주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가 아니고요. 서버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나 공학용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전자우편에서 사용해주는 프로토콜과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팝3는 이진 파일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낸다. 자, 이거는 보내는 건 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팝3 같은 경우는 수신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송신해주는 프로토콜은 이 SMTP가 송신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4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억장치는, 자, EEPROM의 일종으로 롬과 램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하고,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MP3 플레이어, 이런 데 많이 쓰는 기억장치, 그러면요. 1번, 플래시 메모리예요. EEPROM은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지우고, 쓰고, 할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네 가지 메모리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 메모리, 그러면은요, 이 캐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 그러면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상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메모리는요, 다른 말로 연상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는요, 주소를 사용해 주는데, 주소를 쓰지 않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메모리, 그러면은 연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모니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해상도.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요, 해상도가 아니고 이런 걸 픽셀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모니터가 처리할 수 있는 주파수의 폭, 이런 걸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하죠. 자, 3번. 화면 주사율은 모니터가 가진 수직 주파수로 1초에 화면이 깜빡이는 정도.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 등의 출력 장치가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이런 걸 해상도라고 하죠. 해상도.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 픽셀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드도 디스크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형들의 집합을 이제 원형 자체는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 원형들의 집합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하드디스크의 중심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트랙들의 집합, 이런 걸 실린더라고 하고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드디스크의 중심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섹터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섹터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눈 단위, 이런 것들을 섹터라고 해요. 48번, 모바일 기기의 기능 중에서 AR, 증강현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증강현실은요, 현실 세계에다가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요, 무선 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태그 기능은 이거는 NFC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기를 USB나 블루투스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걸 이런 걸 테더링 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기기에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능이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요, 음성이나 비음성의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성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건 순차적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요, 순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비순차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나 동영상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0번. 다음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자료를 저장한 후에 사용자가 다시 그 자료에 접근을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읽어오지 않고 미리 저장된 자료를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 이런 걸 캐싱한다라고 합니다. 쿠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 방문한 날짜, 그런 어떤 행동들을 기록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고요. 로밍이라는 것은 이제 원거리 또는 다른 통신 업자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리밍은요,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음에는 가전제품 내에서 탑재해서 동작하는 앱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모바일 기기에 사용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널리 쓰이는 언어,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도 핵심어가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이 자바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자바는요, 현재 아주 많이 쓰는, 널리 쓰이는 객체지향 언어이고요. 분산 처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5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서 오류 체크 비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오류를 찾아서 에러를 교정하는 코드, 그러면은요, 오류도 체크하고 교정한다. 그러면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BCD 코드는요, 그 6비트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8421 코드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7비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드가 아스키 코드고요. ABCD 코드는 8비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범용 컴퓨터에서 사용해 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53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상용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쉐어웨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쓰다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자, 프리웨어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스를 누구나 수정하고 배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나 소스를 이제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요, 오픈 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 주는 안드로이드 API와 같은 것들이 오픈 소스가 됩니다. 알파 버전은요, 개발사 내에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제작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웹에서 사용 가능한 웹
그래픽 표준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JPG나 PNG나 GIF 같은 경우는 웹 표준이 됐는데요. BMP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표준이라고 해요. 윈도우즈 표준 비트맵 방식의 파일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압축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출력 속도는 빠른데요. 파일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웹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55번, 다음 중 파일의 표준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MOV는요? 아, 이게 틀렸네요. 정지 영상이 아니고요. 요거는 동영상 파일 형식 표준 형식이 됩니다. 동영상. JPG 같은 경우는 정지 영상이 맞는데요. MOV는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56번.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관련 용어는 했는데요. 이것은 호스트 이름으로부터 IP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의 이름을 규정하는 것이다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32비트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시크레스인 경우는 255.255.250.0이라는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요. 네트워크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IP를. 그 다음에 DNS 같은 경우는요, 이건 영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숫자 IP로 변환이라고 하고요. 게이트웨이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되겠고요. NAT라는 것은 사설 IP를, 사설이라는 IP를 가진 것들을 공인 IP로 바꿔주는 그런 주소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57번, 컴퓨터의 수치 데이터 표현에서 고정 소수점 방식과 비교해서 부동 소수점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고정 소수점은 정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부동 소수점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수, 음수 모두 표현이 되고요. 부호와 지수부, 가수부로 나눠져 있고요.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를 표현하는데 좋은 게 부동 소수점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거는 수의 표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ICT 관련 최신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 정답은 4번인데요. NFC라는 것은요, 무선 태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 뭐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 설정 없이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기업 내의 각종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은 SSO, Single Sign On 기술이 되겠습니다. 59번 모바일 기기에 보안 기술과 가장 관련이 먼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근접 센서 기술은 물체가 접근했을 때 위치를 검출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킬 스위치는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 그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정보 기기를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화면 잠근 기능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그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OTP를 이용한
인증 기능은요, 이거는 이제 고정된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일회성, 일회용 이런 그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서 인증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60번,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파밍입니다. 자, 파밍 같은 경우는요, 피싱 기법, 피싱이라 그러려면 낚시 기법이 되는데요, 피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요,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해도요, 가짜 웹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이렇게 훔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상시 기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